웨스트우드 왔습니다. 자, 평일에 오면 되게 이게 편해. 그래서 일요일은 여기 예약을 해야 되고, 평일은 그냥 와도 되거든. 우리 지난번에 올까 싶어가지고 응. 전화를 여기로 응. 했어요. 그랬더니 응. 일요일인데 그랬더니만은 뭐 예약 안 해도 된대. 그 받은 아저씨가 그러면서 뭐 그냥 와가지고 예. 차례대로 치면 돼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일요일이니까 이제 만약 두 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조인해서 할수 있다 뭐 그러더라고. 사람 많으면. 자. 일단은 요래 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매트 방향으로 공을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향이 지금 되면 이렇게 갈 거잖아. 그지? 근데 그 프로들은 드로우가 걸리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핀 방향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발은 저쪽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에이밍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해야 되거든. 그래 놓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 아니요. 그럼 누님이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쳐보고 그렇게 하면 돼. 비스윙 한번 하고. 오, 잘했어요, 잘했어. 자, 한 개만 더 쳐보시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좀 쳐볼 수 있어. 공 넣은 마음은 그래야 되네. 아, 요번에 잘 쳤어요. 아, 잘 들어갔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땅부터 맞으면 안 되고요. 공부터 맞아야 돼. 4분의 3 스윙이나 반 스윙만 해야 돼요. 풀 스윙 말고. 떴죠? 봐요. 30인데도 조금 모자라잖아. 저기 한번 가보죠. 자, 요번에가 한20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조금만 더 크게 갖고 요것도 한30 정도 보낸다고 생각. 풀스윙은 아닌데. 그렇죠. 잘했어. 요거 좀 지나갔지? 그러면 4분의 1 스윙 고까지 가톡 그렇죠. 오 그렇죠. 오어 거리는 맞아요.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거든. 자 그것도 형수님 보세요. 일단 요래 갖고 방향을 보는 거래. 요래 갖고 퍼트를 요렇게 하면 방향이 보이잖아. 아니 방향을 보시라고. 보고 아요 방향이라 생각하고 스탠스를 쓰셔야 돼. 됐죠? 잡았죠? 그래 놓고 나서 몸을 돌려. 그렇죠 그렇죠. 그 방향하고 그 뒤에 선하고 공하고 요거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래 놓고 2m, 3m, 3m도 안 되거든요. 한번 톡 쳐보세요. 그렇죠. 거리는 맞았는데, 잘했어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 요거는 치우고, 요거 한번 보세요. 한 요만큼. 자, 일단은 그 방향을 보세요. 일단 방향을 보고, 요거 약간 높거든. 요쪽 끝을 봐야 돼. 요쪽 끝을. 그렇죠. 방향을 보고, 요쪽이 높으면,
그렇죠. 올려놓고 스탠스 잡고. 그렇죠. 나이스. 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띄웠다. 한번 쳐보세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자, 이게 말했던 룰. 아니, 가잖아. 굴리가 다 갔다. 아, 형수님 금방 간 게 러닝 어프로치 굴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띄운 거예요. 못 띄우면 굴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찌 됐건 공 밑으로 채가 들어가서 공이 떠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한, 예. 한번 감을 찾으셔야 돼. 그것도. 8m. 지금도 보세요. 왼쪽으로 가잖아. 보기를 왼쪽으로 봤는데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을 좀 더 보든지 아니면 그 방향에서 조금 더 세게 때려야 돼. 그러면 저렇게 안 휘고 저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서 한 해보세요. 거리를 한번 맞춰보시고. 아, 진짜 8m 밖에 안 갔네. 자꾸 치다 보면 어떻게 간다 하는 거 아는 거지. 하게 돼 있어. 똑같죠? 네. 자, 맞춰야 돼. 맞추는 것만. 아, 그럼 버리자. 자. 누님 보세요. 방향하고 스탠드를 잡고 나서 칠 때는 공만 봐야 돼. 알겠죠?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누님, 지금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반스윙은 해야지. 예. 여기서 있잖아요. 한 50m가 되면 4분의 3은 돼야 돼. 반스윙을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스윙은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때려보세요.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잘했다. 아, 잘했어요. 아, 기른 건 알아요. 저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몇 걸음 안 해봤죠? 70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77에 45m 된다는 얘기잖아. 자, 아니, 그러고 왜 방향을 안 봐요? 방향을 봤지. 봤고, 자,
자, 잡아보시고. 와, 굿샷, 굿샷. 이, 와, 들어가 버렸다. 자, 이제 5m 하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5m예요. 저 정도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5m보다 조금 더 가게 치는 게 좋거든. 같은 그건데,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그거로. 자, 방향 안 봤잖아요. 형수님 안 보고 그냥 봉이 쳤잖아. 자, 됐다. 다시 조금만 더 지나가게 한번 더 쳐보세요. 거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건데 거리를 더 보내려면 약간 더 정확하게 맞추든지 약간 밀어야 돼. 똑같은 폭에서 쭉 밀어보세요. 그렇죠. 딱 그렇게. 너무 땡겼지. 아니 나왜 자꾸 땡기지? 요새는 미는 거 연습 엄청 해갖고 잘 미는데. 그래서 연습했던 거 있고요. 연습장은 다 잊어요. 어떻게 맞아가는지 보는 거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 뒤딱 맞아서 올라갔다. 저 많이 걸리겠다. 중요한 거는 일단 공을 맞춰야 된다. 오, 잘 맞았어. 그렇죠. 그럼 원하는 대로 띄워도 되고 굴려도 되고. 아, 세다. 자, 거리는 맞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죠? 그렇죠. 와. 똑같은 느낌으로. 아니 그 잠깐만. 지금 보세요. 축을 왼발에 잡고 있잖아. 아, 그 왼발에 맞춰야 돼. 아니 공이 위치가 이렇게 와야 돼. 그렇죠. 띄우려면. 띄우려면. 이렇게 아니, 그거는 굴리는 거. 고래가 한번 쳐보세요. 그게 뜨잖아. 풀스윙으로 얼만큼 가는지 한번 볼게. 오히려 이게 좋아요. 6m는 갔는데. 왜 그러냐면 지나가면서 라이를 보잖아. 그러면 조 다음 거는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라이가 안 먹는다고. 안 해보지. 2m? 자,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게 때린 거. 요번에 이렇게 때린 거. 때린 거. 이제부터는 공만. 이제요. 있고.
약간 상체가 들리거든요. 가든지 못 가든지. 자, 지금도 채가 늦어. 똑같이, 잠깐 한 번 더. 자, 갈등하지 말고, 섰으면 맞추는 것만. 나쁘지 않아. 금방처럼 하면 20m 가는 거. 오케이. 오, 잘했어. 한 번 더. 5m 딱 맞아요. 지금 일단 형수님 5m만 한번 맞춰보세요. 오, 진짜 딱 맞네, 거리가. 예. 네. 오, 잘 갔다, 잘 갔다. 쭉, 딴 거 생각하지 마. 오, 맞았다. 그렇죠. 자, 이따가. 코치가. 칠 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오, 됐다. 오! 넘어갔다!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예. 좀 늦게 떨어졌어. 아니, 그래도 넘어간 게 중요해.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와, 잘했어, 잘했어. 자, 잡았어. 어디에서 했어요? 이제는 공만. 자, 남의 올. 자, 됐어.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과감하게 쳐서 이랬던가. 여기서부터 거리 한번 해보고. 그 습관을 좀 잘 들이셔야 돼. 그래서. 아홉. 아홉, 열 걸으면 5m. 어느 쪽으로 볼 거예요? 그렇지. 예, 경사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네, 일로 보고 쳤잖아. 칠 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눈이 그 방향이 아니고 몸을 더 이쪽으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보고 친다고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가잖아. 라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을 보고 쳤는데 이렇게. 근데 좀 더 세게 쳤으면 조금 더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니. 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쪽을 많이 보고 쳐도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렇지.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해보시. 지금 거의 이쪽 보고 있거든. 예. 한번 쳐보시면 돼. 자. 그러니까 내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 그죠? 예. 야, 이건 넣으실 줄 몰랐네.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길이가 확 사가 버려. 자, 한 번 더 그 느낌. 5m는 돼. 예. 아이. 그러니까 그 느낌대로 한번 쳐 보세요. 이건 좀 빨리 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고 일단 거리부터. 야, 그래도 기가 막힌 거 넣었다. 오, 굿샷.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님 보내는 곳에서는 비슷하게는 갔잖아. 예, 하나 더 해보시죠. 다시 꼴 빼가지고 저걸 빼고 다시. 요번에 잘했어요. 근데 7번보다 9번이 잘 맞네. 제가 짧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맞는 거 쓰면 돼. 야, 나 못 맞고 들어왔어. 자, 이거